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태극기와 팔괘, 이제 팔괘의 성질이죠. 태극기의 의미와 팔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괘는 원래 태극기는 이렇게 8개 개를 다 썼다고 하지요. 예,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쪽을 이제 이 건이 있는 쪽을 흔히 북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 예. 위쪽이 남쪽, 아래쪽이 북쪽인데 괴상으로는 보면 그런데 태극기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극기가 이 사괘에 걸리잖아요. 예, 건, 감, 건, 이 건, 건곤, 감, 리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괘를 다 쓴다면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원래 고팔괘도다. 예, 선천팔괘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건 태극의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태극기는 주역의 이치를 도형화한 것이다. 즉 우주의 원리가 태극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다른 말로 우주, 천지, 자연의 원리, 또 사계절, 24절기의 이치, 해와 달의 운행 이치, 우주의 변화의 원리, 온 육기학이며 철학적으로는 음양오행의 이치다. 우주 원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주 변화의 원리라 하면은 이렇게 천지, 자연의 원리, 사계절, 24절기 이치, 해와 달의 운행 이치, 우주 변화의 원리, 온육기학, 철학으로는 음양오행의 이치다. 이렇게 역학의 총칙으로는 태극의 원리라고 합니다. 본체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예, 무극 하나이지만 작용, 예, 용은 이걸 본질이라 하고요. 본체다 그러고 또 작용은 이걸 이제 주역 뭐 복기 팔괘 선천 팔괘라고 하고요. 작용은 구천 팔괘 문왕 팔괘라고 합니다. 작용이 다른 것이 이걸 작용을 하는 걸 갖다가 우주가 변화하니까 주역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변 부동본이다. 예, 쓰임새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천부경이 말하죠. 팔괘는 주역 64개를 구성하는 기본 괴이다. 팔괘 8개를 소성괴라 하고 이 8개가 짝을 이루어 64개의 대성괴, 6개의 대성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팔괘의 이름과 성질을 암기하면 좋겠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의 기본으로 구구단체는 외워야 됩니다. 자, 일건천은 근삼년이다. 예. 세 개가 이어져 있죠. 예. 또 이 세 줄이 이어져 있고 이 태택은 위에가 끊어졌죠. 그래서 태상절이다. 예, 그렇죠. 예, 위가 끊어져 있습니다. 삼위화는 중간이 끊어져 있죠. 예, 리중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내는 아래가 이어져 있죠. 예, 하 진하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진내는 예 그렇게 부르고요. 오손풍 무슨 밑에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손하절이다. 예, 그 다음에 육감수는 중간에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감중년이다. 감은 중간에가 이어져 있다. 예, 육감수는 감중년이다. 그 다음에 칠간사는 위에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위에가 이어져 있다. 간상년이다. 예, 그 다음에 팔곤지는 다 여덟이니까 다 끊어져 있죠. 곤삼절이다. 세 개가 다 끊어져 있다.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신 다음에 일건천 건삼년, 이태택 태상절, 삼리화 리중절, 사진내 진하연, 예, 오손풍 손하절, 육감수 감중년, 칠간산 간상년, 팔곤지 곤삼절. 그렇게 안 하신다면은 그려보세요. 예, 그려서 시각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그냥 줄줄이 줄줄이 그려보시면 그냥 저절로 그려집니다. 이거 외우고 있는 이 사람이 그려보세요. 예, 직접 펜을 들고 종이에 그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외워집니다. 예, 직접 그려보세요. 주역의 작용으로서의 일건천, 금삼년의 소성계 세 줄을 보면 맨 위의 효는 하늘, 천, 지인 이렇게 내려오죠. 맨 아래는 땅, 중간의 효는 사람을 말한다. 예, 그 이유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가 삼재인, 천지인이기 때문이다. 우주 삼라만성의 구성원리가 삼합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소성계 8개가 서로 만나 뒤섞이면서 그걸 착종이라 합니다. 뒤섞여서 만나게 된다. 예, 그래서 착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6개 개가 만나면서 대성계 64개가 되는데
6초인 6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는 상계, 안에는 하계, 효는 아비부자의 의미가 통하는데 모든 것이 모범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태극기를 보면 중앙에 태극이 있고 태극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색은 양이고 하늘이고 아버지이며 태양이고 불이 됩니다. 청색은 음이고 원래는 흑색이어야 하고 땅이고 어머니며 달이고 물이다. 이 음양관계는 동전의 양면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예. 팔계 중에 근공감리의 흑색과 조화를 잘 맞추려니까 예, 태극 안에 밑에를 청색으로 그렸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극기는 태극을 깃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8개가 모두 들어있었지만 뒤집어도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예, 그런 근공감리 사정계로 줄였다고 합니다. 근공감리를 사정계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재물보조약 이후 박영효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국기의 필요성 때문에 메이지 마루라는 배 안에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 영국 선장 제임스와 영국 영사 에스터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복잡하니까 사정계 근공감리만으로 줄이라는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이게 됐다고 하죠. 1919년 3.1운동 당시 조선국기라고 불렀는데 조선국기에서 태극기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요. 예. 조선 당시 태극기라고 불렸다고 하죠. 조선국기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3.1운동 당시에 태극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 1949년 10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국기재정위원회에서 지금의 태극기 모양으로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색은 평화를 상징하고요. 금운을 상징합니다. 예, 평화를 상징하고 금운을 상징하고 완성을 상징합니다. 가을을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만물의 생명인 수를 상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양을 상징하죠. 또 이 동그라미는 무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을 상징하고 태극을 상징하죠. 생명을 가지고 있죠. 무극이도 원은 무극이지만은 요 무극 안에 또 태극을 생명의 탄생을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는 하늘로 아버지로 양으로 본체로서의 양 이건 또 본체로서의 그 다음에 이건 리잖아요. 불, 해, 태양 이걸 상징하고요. 뭐 굳이 따지면은 이게 중간 딸이죠. 중간 딸. 그 다음에 이건 어머니, 어머니로서 이제 작용으로서의 어머니, 작용으로서의 상징하고요. 음을 상징하죠. 예, 이거는 양, 이거는 음, 이거는 양, 이거는 음. 이거 두 개가 음이죠. 그리고 이제 짝대기가 중간에 하나 있죠. 중남을 말합니다. 예, 중간 아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이잖아요. 물이면서 달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작용으로서의 음을 말합니다. 예, 또 작용으로서의 음을 말하고 어머니이면서 땅이면서 예, 그 다음에 수용, 포용 예, 그런 걸 다 포용하는 만물을 포용하는 어머니의 사랑 예, 그런 걸 말하고 이거는 아버지, 하늘, 이거는 땅 그래서 이거는 뭐 건, 여기까지 건, 곤, 감, 니라고 하죠. 하늘, 땅, 물, 불, 또 해, 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극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뭐 설명드렸죠? 흰바탕의 백색은 백이민족과 평화를 상징한 가을의 결실과 완성을 뜻한다. 원주는 무국을 뜻하고 우주통일을 뜻하고 태극은 생명의 창조와 변화를 뜻하고 근계는 하늘이고 아버지고 본체로서의 양을 뜻하고 곤계는 땅이면서 어머니며 본체로서의 음을 뜻하고 감계는 달이면서 물이면서 작용으로서의 음을 뜻하고 리계는 해, 불, 작용으로서의 양을 뜻한다. 8개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돕기 위해 자연의 이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근천 건삼년은 뭐냐? 일근천의 건은 강건하다. 하늘의 기운은 강건하다. 예. 이태택의 태의 상절은 이태택은 못을 말하고요. 굳은 땅 위에 물이 찼다. 예. 땅 위에 물이 찼. 예. 굳은 땅 위에 이렇게 음인 물이 차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삼위화는 불이 피어오르는데 불과 중간에는 좀 불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겉과 맨 안에는 뜨겁답니다. 예, 그래서 이 불은 예, 중심은 금우슬의 한 음이고 겉과 속은 적색의 양으로 중심보다 더 뜨겁다. 예, 이 중심보다
맨 끝과 맨 속이 더 뜨겁다. 예. 근데 이제 사진내는 이 뇌가 뚫고 올라가는, 예, 그런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사진내의 진은 맨 밑에 양이 두 줄의 음을 뚫고 치솟아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운동, 예, 굉장히 강한 힘, 기백, 그런 걸 나타냅니다. 이게 빠닥, 꽝꽝 하고 내리치는 그런 강인한 우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손풍은 이제 바람이죠.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예, 태풍의 속은 고요하지만은 바람은 확 강하게 불어대잖아요. 그래서 강한,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쓸고 다닌다. 근데 이제 이건 요 음을 말하는데, 예, 장렬을 말하기도 하죠. 예, 바람. 예. 아까 풍화가인의 언니가 위에 있고, 예, 중녀가 밑에 있으면은 가정이 화목하다.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풍은 외부의 겉에가 큰 바람이 외부를 쓸고 다닌다. 육감수는, 예, 중간에 물이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물과 맨 아래 물은 조용히 흐르고, 중간에 물은 사체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은 소용돌이로 강하고, 겉과 밑바닥은 기운이 중간보다 조용히 흐른다. 칠간산은 산에 들어가면 고요하고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칠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머무르고 싶다. 예. 그래서 들어가면 포근하고 안정적이어서 있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 예. 팔곤지는 이제 어머니를 상징하고요. 예, 모두 세줄 음으로 포용하며 모성의 대지에 유순한 땅이다. 예. 어머니를 상징하고 땅을 상징합니다. 예, 밭을 상징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된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순서가 그리시면 건태리진 이렇게 넘어와서 손감간곤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팔계도가 됩니다.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팔계의 성질에 대해서, 예, 배워볼까 합니다. 예. 자, 우선은 이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건태리진 손간감곤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진법 있죠. 0과 1의 숫자, 예, 이러면 011, 010, 이 이진법으로 이제 컴퓨터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걸 숫자로 따지면 이 양은 1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111이고요. 이거는 110이고요. 101. 100, 011, 011, 예. 010, 010, 물입니다. 010 전화번호 숫자, 물입니다, 물. 예. 자, 그 다음에 001, 000이 되겠습니다.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건천이다. 천이다. 표현하죠. 또 이태택이다. 이 선천팔계를 말합니다. 이태택이다. 그 다음에 삼곤, 삼리화다. 예. 그 다음에 사진내다. 예. 오손풍. 예. 이거 저처럼 이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직접 육감수다. 예. 칠간산이다. 팔곤지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머리 찌가 내리죠. 예. 그렇지만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는 뭐라 그랬죠? 아버지라 그랬죠. 예.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예. 그 다음에 태는 뭐죠 이게? 이게 막내 딸을 상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 딸을, 중간 딸이죠. 예. 요거는 장남입니다. 장남. 예. 요거는 맨 밑에 거, 장녀. 요거는 중간 아들, 중남. 요거는 맨 위에 작은 아들, 예. 소남. 요거는 엄마, 예.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신체적으로 보면은 머리를 상징합니다. 예. 머리 숫자. 예. 요거는 이제 이 입구자를 말하죠. 예? 입을 말하고. 예. 요거는 예, 눈, 눈을 상징합니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리.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허벅지. 허벅다리. 예. 그 다음에 요거 물은, 물은 귀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간은 손을 상징합니다. 그 머무른다 그러잖아요. 손에 쥐고 있으면 놓기 싫죠, 그죠? 이게 쥔다라는 뜻이죠. 예, 내가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요거는 이제 어머니잖아요. 엄마, 엄마는 보태주시잖아요. 배, 배복자. 예. 그다음에 이제 동물로 따지면요, 이제 아예 이제 성질을 먼저 볼까요? 요거는 이제 강건하다. 예. 예, 강건하다 뜻이고요. 이거는 아주 기쁘다. 예. 기쁠 열자. 예. 기쁠 태다. 기쁘다. 그런 뜻이고요. 그 요 불은 이제 요거는 강건하고 기쁘고 불은 이건 정열을 뜻하죠. 정열. 예. 그다음에 요거는 예, 기쁘고. 근데 이건 이제 합치는 예, 합치는 그런 뜻을 합니다. 예, 서로 만난다. 예. 려자. 고려할 때 려자입니다. 만날 려자. 결합할 려자. 결합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움직인다. 예, 아까 강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용을 합니다. 예. 포용을 한다는 뜻이죠. 큰, 큰 언니죠. 큰 딸. 작년은 포용을 하잖아요. 동생들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포용을 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아주 갈 길이 험난하게 됩니다. 예. 예. 아주 험난하다. 물길은 험난하게 흘러가잖아요. 험난하다. 다시 적을까요? 잘 자. 아주 험난합니다. 물길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머무르고 싶죠? 거칠 짓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엄마는 유순입니다. 유순. 예. 아주 순합니다. 근데 동물적으로 따지면요. 이건 말. 예. 요거는 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꽁치자라고 합니다. 꽁의 비유를 하네요. 요거는 용. 요거는 닭. 그래서 계룡입니다. 계룡. 예. 그래서 요거는 목, 요거는 금, 요거는 목, 양목, 음목. 그래서 계룡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물이죠. 말. 요거는 이제 돼지. 예. 요거는 개. 요거는 소. 천마지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계절을 보면요. 계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늦겨울. 예. 그 다음에, 예, 늦가을이구나. 늦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초겨울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을이 되고요. 그 요쪽에는 이제 불이잖아요. 여름이 되죠. 예. 여기는 봄이 됩니다. 예. 여기는 늦봄. 초여름이기도 하고요. 요쪽으로 넘어가면 이 물은 겨울을 말합니다. 겨울을 말하고요. 이건 늦겨울을 말하고요. 초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늦여름.
늦여름은 초가을을 말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춘말 하초. 경험적으로 춘말 하초 많이 나옵니다. 누굴 말하죠? 삼팔목운을 말하는 겁니다. 봄이 온다. 그문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이 교회는 이 장남 그문을 말하죠. 갑자. 장남을 말하는 겁니다. 갑자 장남이잖아요. 장남. 갑자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갑자 하갑자. 부지세월 하갑자. 그문이 언제 오나? 모군의 시대가 와야 그문이 바톤을 받거든요. 그래서 춘말 하초가 언제냐? 춘말 하초 찾고 갑자가 언제냐? 예, 장남이 언제 오냐? 그문이 언제 오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교감률은 이걸 알아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춘말 하초가 뭔지 개념이 잡힌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 양금이다. 예. 예, 양금. 음금. 이거는 불이잖아요. 예, 그럼 뭐, 불 그대로 화. 예. 요거는 이제 양목. 예. 음목. 요거는 이제 물이잖아요. 물은 그냥 물. 양토. 예. 이게 오행입니다. 음토. 이 정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머리 찢네. 골치 아프지만 역학을, 주역을 배우시려면 이게 음양의 원리입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외워야 개념이 잡혀야 격암유록을 읽다 보면 아 이걸 말하는구나. 예. 64개가 뒤집히고 막 하면 아 이거 이런 조화를 말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복잡하시면 제가 뒤에 도표를 그렸으니까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려놓은 걸 정신 없으니까 깨끗하게 그려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은 이거 써보세요, 다들. 예, 이거 공짜로 학문에는 왕도가 없죠. 예. 그냥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운 상태에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되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웁니까? 귀찮잖아요. 그지만은 알고 싶죠. 배우고 싶죠. 그럼 외우세요. 예, 10번이고 100번이고 써봐요. 외워줘요. 그냥 눈으로 안 됩니다. 연필 가지고요. 볼펜 가지고 예, 써봐요. 흰 종이 꺼내가지고 오늘 당장 예, 몇 번이라도 써보고 넘어가요. 예. 자, 이제 깨끗하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걸 볼까요? 진짜 뽀 좀 보여주지. 예, 건태리진 손감간권. 봤죠? 이진수로 따지면 그렇고요. 이름으로는 건태리진 손감감. 성질로는 건실하고 기쁨이고 결합하고 만난다 이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수용하고 험난하고 지체하고 유순하다. 하늘이고 연못이고 불이고 우리고 바람, 물, 산, 땅. 이건 아버지, 예? 소녀, 중녀, 장남, 장녀. 이거 나오죠? 양목, 음목. 예. 양금, 은금, 화, 수. 양목은 금입니다. 금운입니다. 음목은 목운입니다. 분명히 여자 선신은 여자 선신, 남자 선신이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뒤바뀌었죠. 중천에 오면요. 양이 음이 바뀝니다. 이거 아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끝까지 목운을 양이라 그러고요. 궁궁이라 그러고 금운을 을을이라 그러고요. 끝까지 그럽니다. 예, 천만에 궁궁을일이 바뀝니다. 소와 말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천태계가 됩니다. 소가 위로 올라가고 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천태계를 이루는 거예요. 선천비계가 모군이 먼저 와서 그문이 뒤따라와서 선천비계를 이루었는데 이제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뒷방늙은이 물러나듯이 마치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목이 돼요. 그문이 양목이 됩니다.
장남입니다. 예. 모구는 장녀입니다. 남자 여자가 음과 양이 바뀝니다.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 선신이다 가죠. 남자 선신이다 그러고. 그렇지만 여기는 어때요? 양목이고 음목입니다. 뒤바뀝니다. 성질은. 성질은 양으로 바뀐다. 이거 참 지금 쉽게 들으시겠지만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태극기를 어떻게 그리냐 볼까요? 요걸 3이라 보고 요걸 2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반이 지름 길이입니다. 예. 이 2의 반이 지름 길이고 1이고요. 1의 2분의 1. 요 2분의, 요 2분의 1. 그 다음에 요게 지름에, 요 지름에 1의 3분의 1이 되고요. 요 1의 2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24분의 1. 12분의 1. 요거는 24분의 1. 그렇죠? 요거는 12분의 1. 요거는 24분의 1. 예. 직각으로 놨지만. 이건 양. 이건 음. 예. 건, 곤, 감, 이다. 짝끄면 이쪽은 양, 이쪽은 음. 예,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를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30cm 작아지고, 이건 30cm, 20cm 그리고, 이건 10cm, 예, 이건 5cm. 그쵸? 그렇게 그려보세요. 태극기도 한번 그려봐야죠. 예, 의미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예, 지난 시간에 태극기 의미는 설명드렸고,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그린다. 예,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린다. 예, 하는 것을, 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장창하게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